저와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 드려졌다고 할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로 제물을 통째로 불위에 불살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 전적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 헌신을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이는 우리가 헌신이라고 드려지는 많은 예배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중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마당에 있었는데 그뜰 안에는 13개의 헌금함, 즉 연보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개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과 한 가난한 가부가 정말 작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신 후에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지금까지 이 현금함에 현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라고 가부를 칭찬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한가부의 가난한 가부의 짧지만 아름다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작은 금액의 헌금으로 칭찬받았던 가부의 모습을 보면서 헌금할 때에 주머니 속에 손에 잡히는 대로 한두 개의 동전을 꺼내어 아무렇게나 헌금하는 것이나 언제나 습관적으로 작은 금액을 헌금하고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나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한 가부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헌금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여러 모양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한 가부의 헌금 아니 한 가부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밤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학곡교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경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1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아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우리는 두 개의 동사를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앉다 라는 동사와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먼저 이 앉다라는 동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리가 아파서 어디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앉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보실세 보다라고 하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고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연복에 앞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한가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 구경이나 하기 위해서 당신은 헌금할 돈이 없어 부러운 눈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연복이 앞에 앉아서 무리가 돈 넣는 것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리들이 헌금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연복의 앞에서 무리들의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또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마치 홈쇼핑에 주문을 하고 며칠 뒤 택배기사를 통해 물건을 받듯이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간격을 두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마누에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 김재관 목사님의 다리 꼬지 말라는 겉면의 말씀대로 다리 꼬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드리는지 그것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옛날 가부가 헌금을 드렸던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도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그 또한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일 준비를 하는 토요일에 우리들의 모습도 빠짐없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승리의 전리품을 위해 월나수목금토 6일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영적전쟁에서 싸웠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친히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대회 정신을 늘 견제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대신과 또한 우리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심을 더욱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참된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의무감에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과 만족에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임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앞에 더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1절 하반절과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본문 41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아예 자루채 들고 와서 헌금 아래에다, 헌금함에다 주르르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팔모양처럼 생긴 연보계에 헌금이 떨어질 때 아마 동전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를 내었을 것이고 자연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로 모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할수 있을까 저 사람은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부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넣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 가난한 가부는 42절에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렙돈과 고드란트는 헬라와 로마에서 통용되던 동전으로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는 당시 참새 두 마리의 가격에 해당되는 아사리온의 4분의1 정도의 가치였고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대란 위원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한산하면 500원, 1,000원, 많으면 2,000원 그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가부가들이 헌금이 얼마나 작은 액수인지 무엇보다 부자들이 드린 것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금액이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과 가난한 가부가들이 헌금에 대해 누가 더 많이 드렸는가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 귀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도 쉽게 비교가 되는. 그래서 안 그래도 가난하고 처량한 가부인데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드는 비교 평가를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따로 불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4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라고. 부자가 많이 넣은 헌금보다 아니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가난한 가부가 넣은 두랩돈이 더 많은 것, 넣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산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랩돈이 여자 여러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의 액수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달랐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얼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만 예수님은 헌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에 계신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본문에 나오는 헌금과 관련된 동사를 살펴보면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 전체를 보면 헌금을 넣다라는 동사가 일곱 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넣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다르게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부자들과 관련된 넣다라는 동사와 가난한 가부와 관련된 넣다라는 동사가 구분되어서 사용되어 져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과 관련해서 사용된 넣다라는 동사는 던지다, 기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가부와 관련된 너타라는 동사는 두다 맡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부자들은 비록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렸지만 그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마치 사람에게 기부하고 적선하듯이 헌금왕에 무성의하게 던져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가부는 비록 두 랩돈밖에 안 되는 적은 액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믿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정서껏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은 44절에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이 헌금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와 동기와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마음을 깨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생일 선물이라든지 뭐 졸업 선물이라든지 잘 받기 힘든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든지 어쨌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으니 선물 받을 때 기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찜찜하고 나빴던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은 색상이나 사이즈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환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돈으로 돈을 좀더 보태어서 필요한 것을 사야 하는 경우 그때도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았다라고 그런 사연들이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에 있는 새 물건을 가지고 선물로 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쓰는 물건을 선물로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황당하기 하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라도 받는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면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 받는 것이 정말 민망할 때 기분까지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받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선물을 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이 되어 아내는 며칠 전부터 트렌치코트를 사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남편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폭탄 시위를 한다며 5리터 파카를 사온다든지 그것도 치수가 더큰 것을 사온다든지 그러면 아내는 정말 기분이 예, 짜증이 날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나 결혼기념을 선물해줬어라고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서 생색을 내고 내년에도 기대라고 해 불란데 기름을 부으면 그 남편은 일주일은 집에서 밥 구경은 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시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1 0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인용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일에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보다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이 아닐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헛된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구헌신 예배처럼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며 둔비해온 성도들이라면 또한 연초에 여러 가지 직분에 임명되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한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쁨과 기대함으로 그 헌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맡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지, 그 모든 직분 감당하는 가정들 속에 그 찰나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세밀히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헌신은 외형적인 유무나 양의 많고 적음이나 사람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경영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부분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가부가 드린 보잘것없는 두 랩돈을 더 귀중히 보셨는가 하는 이유와 또 가난한 가부의 마음이 어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풍족한 것들 중에 얼마를 떼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자들이 가진 풍족한 정도가 얼마인지, 또한 그 중에서 얼마를 떼어 헌금으로 드렸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전부가 아닌 부분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분으로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닌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드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가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가부는 당장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가부는 구차한 중이어서 두 랩돈 준한랩도만 드려도 전부가 아닌 부분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끼니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부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연연하지 않고 부분이 아닌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부를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며 또한 바로 이것이 그 자신과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드리며 또한 맡기는 가부의 헌신을 두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신했던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고향 칭찬집을 떠났으며 백세에 얻었던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재단에 바쳤던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바로 공지 아들이라 칭한과 애굽의 모든 부하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한 몸을 던졌던 모세 또한 그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하는 골리앗과 싸우기에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그 목숨을 다하여서 싸웠던 어린 목동 다행히 다윗이 그러했고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다 목숨까지 내놓았던 세례요한이 그러했습니다. 그물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 제자들과. 가문과 학벌과 그 좋은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 전파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과 그 사도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어두한 신앙의 선진들이 바로 그려 그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기의 기적에 자신의 도시락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어린 아이들도 그려 그래 있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종교 개혁자들도, 그리고 신사 참배의 위협에도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내어 놓음으로 온전히 헌신한 그들의 이름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라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를 두 마리 낳았습니다. 농부는 송아지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뻐 할렐루야 외치면서그 아내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송아지 두 마리를 주셨으니 하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아멘하면서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가 비시빌실에 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송아지로 본이 농부는 울상이 되어 방 안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죽게 드린 송아지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이 농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신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주님께 헌신하기보다 우리의 유익과 편인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만 보내셔서 편한 일을 시키시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입니까?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현재 상태를 그럭저럭 유지하는 것이 신실함이라고 위협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 안전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큰 특권이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까?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헌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신앙적으로 철두철미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건다는 어리리라는 뜻의 신앙서적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어라. 99.9%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 온전한 100%를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적당히 믿고 안전하게 살려는 마음은 버려라. 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100%가 아닌 적당히 믿고 안전하게 살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헌금생활과 기도생활은 어떠합니까? 소군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약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부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전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이 아닌 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고 전부를 드림으로 언제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춘FC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춘의 때에 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축구에 대한 꿈을 접고 접을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을 다시 모아서 월드컵 스타 안정환과 이윤룡 감독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축구에 대한 꿈을 다시 키워나가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고도 가슴 점이는 일들이 많았음을 더불어 좋은 기회들을 정말 많이 놓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대변해라도 하듯이 자막에 이런 문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음의 매 순간이 기회였음을, 젊음은 종종 있는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젊음의 매 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회였음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 사람이라면 공감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순간들이 더욱 값지고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쓸수 있는 기회의 시간, 헌신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과 348장의 고백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드려야 하는 성도된 우리들의 진실된 고백과 찬송이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송가발을 드리니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앞서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의 진리만 저, 말씀만을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아 드리니 하늘나라 외야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평생토로 주를 위해 봉사하게 앞서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신을 드려야 할 시간을 놓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음성과 나의 보아와 나의 시간을 드렸음에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난한 가부가 드린 참된 헌신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많고 적음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헌신처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칭찬받는 온전한 온전한 헌신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의 세월을 아껴. 여러 부자와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은 헌신을 드리는 미련하고 어리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가난한 가부와 같은 참된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임 받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